58번 원소는 세륨입니다. 세륨은 기호시 2로 표시되며 원자번호 58인 히토리 원소입니다. 세륨은 1803년에 스웨덴의 화학자인 요한스 베르젤리우스와 비렐름 히징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세륨을 분리하기 위해 세레늄 광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였습니다. 세륨이라는 이름은 로마 신화의 달의 여신 셀레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세륨은 자연에서 순수한 형태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신 세륨은 주로 모나자이트와 바스나시트라는 두 가지 광석에서 발견됩니다. 이 두 광석은 세륨을 추출하는 주요 원료입니다. 세륨은 실버화이트 색상의 부드러운 금속으로 공기 중에서는 쉽게 변질됩니다. 세륨은 매우 반응성이 높아 공기나 물과 쉽게 반응하여 세륨 산화물이나 세륨 수화물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세륨은 보통 석유 젤리나 기타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물질 속에 보관됩니다. 세륨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륨은 주로 히토류 금속의 원료로 사용되며 이는 강력한 자석, 고성능 배터리, 고온도 저항 물질 등 다양한 고성능 소재를 제조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세륨은 유리와 세라믹 제조에도 사용되며 이는 세륨이 높은 굴절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륨을 추가한 유리는 카메라 렌즈나 망원경 등에서 사용되며 이는 세륨이 빛을 효과적으로 퍼뜨리고 이미지의 선명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륨은 촉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세륨을 기반으로 한 촉매는 석유 정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세륨이 석유를 더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더 많은 연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륨을 기반으로 한 촉매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처리에도 사용되며 이는 세륨이 유해한 배기가스를 더 안전한 물질로 변환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륨은 매우 독성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세륨이 몸에 들어가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심장, 신경계, 위장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륨을 다룰 때는 항상 적절한 보호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륨의 화합물 중 일부는 환경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세륨이 토양이나 물에 녹아 들어가면 이는 식물이나 동물에게 독성을 띨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륨 화합물은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세륨의 특성과 이용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과학, 의학,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원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과 발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발견은 이 원소의 더 많은 잠재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